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 말과 행동으로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세장에서 자신의 지지자를 반대파로 오인을 해서 조롱을 하는가 하면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선거 유세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 시민의 외모를 지적합니다. That guy's got a serious weight problem. Go home. Start exercising. Get him out of here, please. Got a bigger problem than I do. 자신의 지지자를 반대자로 오인해 조롱한 겁니다. But I think he thought I was part of it, but I wasn't. I was the good part of it. I love the guy. He'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in t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이자 세계 최대 섬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어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에게 그린란드 구매 가능 여부와 지정학적 가치를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즉각 성명을 내 우리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He could buy anything, I guess. Or this is what he think he can, but you can't. Sorry. I mean, it's the people. It's the country. 미국 언론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린란드의 황금색 트럼프 타워가 들어선 합성 사진 등 풍자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